통증을 거의 못 느끼게 만든 제품이라고 하는데 미백, 탄력, 기미, 모공관리, 여드름 집에서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부담없이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홈케어 뷰티 디바이스를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뷰티 디바이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새롭고 특이한 제품이 있으면 꼭 써보고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레이저 기기를 한번 사용해봤어요. 이런 레이저 기기는 저도 완전히 처음 사용해보는 거라 사용법부터 사용감, 장점, 단점까지 꼼꼼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좀 흔하지 않은 제품이기도 하고 사실 약간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구매 생각이 있으시다면 제가 준비한 리뷰 꼭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퓨라셀미 레이저 기기인데요. 먼저 언박싱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게 큰 박스에 담겨오고 열어보면 일단 기기가 보이죠? 그리고 그 아래에 충전 크레들, 전원 어댑터, 파우치, 보안경, 설명서까지 들어있습니다. 파우치가 있어서 여행용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데 기기만 따로 충전을 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니라서 꼭 크레들 사용해서 충전을 해야 되고요. 기기 헤드팁을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헤드팁은 크레들 아랫부분 에 보관이 되어 있어요. 보통 개인용 레이저 기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초음파나 고주파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 시중에 출시된 초음파, 고주파, 갈바닉 이런 거는 레이저 기기는 아니에요. 퓨라셀미 레이저 기기는 프락셔널 레이저를 가정용, 개인용 미용기기로 허가받은 최초의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게 유일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기기는 레이저 모드랑 갈바닉 모드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이 까만색 헤드들이 레이저 헤드팁이고 은색 헤드가 갈바닉 헤드팁이에요. 레이저와 갈바닉 모드 변경은 이 팁에 따라서 알아서 바뀌기 때문에 따로 설정할 필요는 없고요. 레이저 모드는 두 가지 단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퓨라셀미 레이저 기기 사용법도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세안을 하고 얼굴에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레이저 관리를 먼저 합니다. 레이저 팁을 끼운 다음 전원 버튼을 2초 이상 눌러서 전원을 켜고 레벨 버튼으로 레이저 세기를 선택하는 인데요. 처음에 사용할 때에는 1단계부터 시작하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충전 버튼을 눌러서 레이저를 충전한 다음 피부에 밀착시켜서 레이저를 조사하면 되는데요. 이 레이저 팁에 있는 금속 부분이 모두 피부에 닿아 있어야 되고 한 부위에 여러 번 조사하는 거는 피해야 돼요. 그리고 헤드팁을 갈아 끼울 때는 꼭 전원을 끄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 레이저 헤드팁은 세 가지로 원형 팁은 볼이나 이마처럼 넓은 부위에 사용할 수 있고 사각 팁은 코 밑이나 코 주변처럼 섬세한 부분에 일자 팁은 눈 주변 좁은 부위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레이저 모드를 다 사용한 다음에는 앰플을 바르고 갈바닉 관리를 하면 되는데요. 갈바닉 헤드 팁으로 갈아 끼운 다음 갈바닉 작동 버튼을 누르고 슥슥 마사지를 하면 됩니다. 갈바닉 사용 시에는 퓨라더마 R 앰플이랑 같이 쓰면 훨씬 좋아요. 요거는 퓨라셀미 구입하면 쿨러랑 같이 제공되는 앰플인데요. 인체 지방세포 배양액 추출물이랑 PDRN 성분을 함유해서 흡수가 되게 빠르고 피부 장벽 강화나 재생에도 효과가 좋대요. 그리고 갈바닉 마사지 할 때는 앰플을 여러 번 덧바르면서 조금 더 부드럽게 마사지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얘가 매일 사용할 수 있는 기기가 아니에요. 3일에서 7일 간격으로 주 1, 2회 정도를 사용하는 걸 권장해서 저는 지금 보름 동안 3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무엇보다 관리 다음날도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게 촬영을 자주 해야 되는 저한테는 되게 장점이었어요. 그리고 효과가 눈에 띄게 확 느껴지려면 제 생각에는 최소 한 달 정도는 꾸준히 사용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저는 특별한 피부 자극 같은 건 따로 없어가지고 부담 없이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실제는 통증을 거의 못 느끼게 만든 제품이라고 하는데 사용할 때에도 저는 특별히 자극이나 통증 이런 거는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자극 부분은 당연히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 있고요. 자극이 느껴지는 정도에 따라서 횟수를 좀 조절한다던가 텀을 길게 한다던가 해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용 직후에 피부에 열감이 오르는 느낌이 있었는데 같이 오는 쿨러 사용해서 식혀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재생크림 바르면 더 빨리 진정된다는 얘기도 있길래 레이저 관리 후에 재생크림도 사용을 해봤는데 재생크림 사용 안 해도 저는 크게 막 불편한 부분 없었어서 피부 되게 민감한 분들 아니면 재생크림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일상생활하고 뭐 이렇게 촬영하고 이런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는데 진짜 소소하게 제가 되게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거든요. 근데 이 레이저 관리를 한 다음 날 저녁까지는 뜨거운 물이 얼굴에 닿으면 약간
약간 불편함이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레이저 관리하고 난 다음 날까지는 좀 피부에 열이 확 오르거나 확 닿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았어요. 피부과에서 이런 레이저 케어를 하려고 하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고 비용도 있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되게 아프고 회복 기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 퓨라셈이 기기로는 집에서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레이저의 장점인 미백, 탄력, 기미, 모공관리, 여드름 이런 케어를 할 수가 있어서 좀 더 지속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홈케어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딱일 것 같아요. 가격이 조금 고가이긴 하지만 이게 국내나 해외에서도 유일한 제품인 점을 감안하고 평소에도 홈케어 되게 자주 알차게 하는 분들이라면 좀 고민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인데요. 저도 뷰티 디바이스 되게 좋아하지만 선뜻 구매하기는 좀 어렵고 해서 리뷰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좀 꼼꼼하게 리뷰를 해봤어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럼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